당이 연이은 큰 선거에서 패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맡아서 그동안 전당대회의 준비와 또 관리를 잘해 주셨고 그리고 당이 또 성찰 속에서 거듭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과 여기 참석한 네 분의 비대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의원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국민의힘은 이제 1박 2일에 걸쳐서 연찬회를 갖고 저희는 다음 주 31일로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국회가 상임위가 많이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의견들을 이따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좀 많이 경청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삼권 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법위의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기 과정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유언이고 위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검토 자료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는 의원님들께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 이름으로 저희가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의원님들 텔레그램 방에 우리 수석께서 올려드렸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좀 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그 법안의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그 취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가 축소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대부분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입법 취지에 정면반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못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이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 유권 해석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재 법무부가 하면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똑똑히 명시를 해놓고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등이라는 자가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그런 불법을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시행령 통치로 법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유법 유언이 분명한 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애주시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